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스윙을 저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원코스를 발라놨어요. 지금 소지하는 이유가 손님들이 잘 걸리지 않는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샵에서는 소지에다가도 꽤 한 번씩 해드리는데 약지랑 소지랑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지보다 소지했을 때도 되게 만족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에 달랑달랑 손끝으로 달랑달랑 거리는 게 더 많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더 이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손님에 따라 이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케어를 했어요. 케어를 하고 이제 지금 베이스 필속을 바르고 그 다음에 지금 수줍은 하양 74번을 발라놓은 상태예요. 원코트. 자, 투코트 들어갈게요. 자, 뭐 앞에 그 중간에 칼라를 레이어드를 하거나 뭐 칼라 두께 보강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다 원장님들 자유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스윙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은 뭐 스윙글 달 땐 그렇게 안 하던데 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윙글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스윙글 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소리를 안 들으시고 그냥 그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뭐 이거 안 사용했던데 뭐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사용 방법, 사용하는 거 다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전에 그 아크릴을 제가 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하나만 제가 적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저기 스톤을 붙이는 방법이 글루랑 그 다음에 아크릴 그 다음에 젤 요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루랑 아크릴은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글루랑 젤은 안 맞거든요. 얘네들 사용을 해보시면 이 글루에 있는 성분이 이 젤을 되게 많이 밀어내고 얘네 둘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뜨게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절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크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글루를 사용을 하고 아크릴을 사용한 다음에 젤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되게 단단한 진짜 좋은 궁합이 생겨나요. 근데 대신 얘네 세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를 어떤 원장님들은 난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땅을 파도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쓰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성격상 나는 진짜 그냥 그 대충 할래. 나는 뭐 조금 봤는데 뭐 이만큼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러면은 젤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죠. 맞죠? 근데 왜냐면 글루를 하고 아크릴을 하고 나면 어차피 코팅을 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진짜 너무 싫어. 그냥 난 단순한 게 좋아. 그냥 뭐 클레임이 걸리든 말든 뭐 이러면은 그냥 젤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클레임이 싫어. 막 완벽주의자 성격들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전에 땅을 파도 떨어지지 않는 스톤이라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윙글을 붙이는 것도 스톤을 붙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의 원리를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데, 이 재료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 가지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앞전에 제가 아크릴에 대해서도 찍어드렸고, 그리고 그 아크릴을 사용하는 방법, 그게 아크릴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이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단단해요. 되게 딱딱하고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어를 모노모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게 고정력이 좋으세요. 근데 지금 스윙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조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윙글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손톱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좀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네, 여기다가 내가 우리 고정하는 링이 있어요. 걔를 요 중간에 다는 거랑 요 사이드에 다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요렇게 달아서 요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고, 얘를 요렇게 이걸 연결해서 요렇게 달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힘은 얘가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줄이 이만큼이나 붙어 있고, 얘가 달랑달랑 거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큐티클 라인만 잠깐 달려가지고 여기에 달랑달랑 달리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힘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얘를 붙이실 건지 얘를 붙이실 건지 두 가지 중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냥 제일 단순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저희는 요거를 할 거예요. 제일 단순하게 사용하면서도 샵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손님이 또 만족도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냥 좀 한듯한 느낌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스팅글을 받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개봉을 딱 하면 이렇게 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요런 고정 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붙일 거거든요. 자, 지금 요거 사용하는 요 색깔은 제일 많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쁜 거 아니고. 꼭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온갖 걸다 말해드립니다. 자,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요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일자로 좀 길게 힘을 받쳐서 붙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필속옷 통제를 필속옷으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필속옷으로 해도 안 떨어져요. 많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떨어지게 하겠다. 이제 그럴 때는 재료를 당연히 많이 써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이거 필속옷으로 해서 저희 직원 선생님 앞전에 직원 선생님한테 했을 때뭐 피부도 하고 발각질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다 하는데도 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 사용하기 나름이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고려해서 하시는데 지금 요렇게 붙이시는 거는 거의 잘안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는 1000%는 아닌 거예요. 뭐한990 정도는 되는 거지 1000%는 아닌 거예요. 이걸 하고 막노동을 가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필속옷으로 하는 거고 아크릴을 더 써서 더 좋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찍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요만큼만 해도 손님들은 오래 갈수 있다. 인 거예요, 결론은. 자, 중간에다가 필속옷을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필을 쓰시지 마세요. 세필을 쓰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끝에 안 달려요. 그러니까 세필은 쓰지 마시고, 자, 요렇게 조금 두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큐티클 라인에 그대로 딱 맞춰서 만들어 놓고, 얘가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밑으로 향하도록, 옆으로 향하도록 하면 옆으로 가겠죠, 그죠? 자, 큐티클 라인에서 조금 띄워서 해주세요. 지금 요게 확대를 많이 해놔가지고 되게 많이 띄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손톱에서 조금 큐티클 라인은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왜냐면 여기까지 코팅을 손님을 해드려야지 이제 뭐 동영상 같은 데에서야 꽉 붙여서 하죠. 근데 여기를 그래도 조금은 띄워놔줘야 손님이 좀더 오래 갈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샵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자, 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맥시보를 이렇게 귀걸이 모양 같이 생겼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끼워요. 쭉 당겨서 자, 손가락 지금 내가 끼운 거 보이시죠? 자, 제가 하고 싶은 길이만큼 맞춰요, 얘를. 그러면 손님이 하고 싶어 하는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길이로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자, 줄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꼬이지 않게 중간에서 이 구멍의 사이에도 중간의 길이에서도 너무 꼬이지 않게
저희 선생님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길이를 좀 짧게 할게요, 전. 자, 이렇게 딱 중간에 얘를 고정을 시켜서 중간인지 확인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필수굿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약간 끝쪽을, 그러니까 중간을 만지면 떨어지니까 끝쪽에 이렇게 약간만 칠해줍니다. 그래서 구멍 사이사이에 필수굿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정. 필수굿 밑에다가 두고 쓰면 굳으니까 필수굿은 빛에 약하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끊어요. 끊는데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끊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 끝이 걸리니까 안쪽으로 끊어서 끝이 거의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자유스럽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필수굿 이용해서 여기 고정을 시켜줍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뭐 오버레이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까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리가 붙어 있는 이 체인이 붙어 있는 길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훨씬 더 유지력이 좋아지겠죠. 자, 그렇고 이제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싸주고, 왜냐면 얘는 금이 아니기 때문에 변색이 있어요. 변색 없는 거 찾으시는데 변색이 없는 액세서리는 없어요. 변색 없으려면 이거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변색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 더럽게 막 변색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큐어 잠깐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죠? 자, 요거 확인하고. 자, 여기 중간에 금 모양과 여기까지 저는 다 메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메우지 않으면 더 맥시볼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손님들은 사실 저희만큼 더 손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메워주시고, 이제 큐어. 요렇게만 해도 되게 많이 메워졌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탑만 바르면 끝나요. 탑이 어딨지?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만 해줘도 되게 오래 갑니다. 진짜 손님이 줄을 끊어내지 않는 한 얘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 끝까지 일단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큐어. 잠시만요. 큐어를 딱 맥시보를 잡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자,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얘가 노나이프 탑이니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탑을 살짝만 짜주고, 여기 안쪽에 있죠? 남은 부분, 여기를 코팅을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코팅해주고 저쪽으로 돌려서 코팅해주고 그 구멍까지가 아니라 그 큐티클 라인에 살짝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을 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큐어를 계속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 거슬리는 게 있는지 이제 요런 데 한번 만져봐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돼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시술하셔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네, 귀엽죠? 이거 색깔별로 저희 다 있고요. 나중에 저희 이제 원하시면은 저희 사진 보내드리니까 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저희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랑 이제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요거 남은 체인은 또 다른 손님한테 또 다른 걸로 쓰시면 되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주세요.